자, 다음은 우리가 이제 웹캠으로 찍은 영상이 이제 나오는 동안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브젝트를 올리는, 오브젝트 영상을 올리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 아까 지금 처음에 이제, 카메라만 했을 때는 요거가 있었죠. 그죠? 우리가 본 카메라가 있고 거기 백그라운드에다가 카메라에서 찍은 거를 연속적으로 올리게 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크린 레코더 CS에다가 이제 버튼을 둬갖고 스크린을 캡처를 했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오브젝트를 올리는 걸 하고 버튼을 사용해서 그것이 그 나타난 오브젝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걸 토글되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올라온 영상이 영상을 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뭐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없어지게 하거나 또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그 순서는 지금 백그라운드가 가장 먼저 뒤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 위로 로우 이미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버튼을 올리고 그다음에 패널을 올리고 이렇게 돼갖고 지금 순서는 이쪽 그 캔버스 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, 그 다음 거 이런 순서로 디스플레이 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한번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유니티로. 자, 여기로 들어가서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웹캠을 하기 위한 것, 그 다음에 캡처를 하기 위한 것,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를 집어넣습니다. 자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폰 카메라가 있었죠. 그래서 폰 카메라에 여기 있는 캔버스에서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튼을 만들었었죠. 버튼은 언제 동작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클릭에서 보면은 메인 카메라에서 스크린 레코더.cs에서 캡처 스크린샷이라는 그 서브루틴을 돌리게 해놨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리가 추가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. 이 패널이라는 거. 패널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요 뭐야?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디스플레이 한 것이고, 그 다음에 로우 이미지를 하나 해서, 그 로우 이미지는 지금 내가 당구를 좋아하니까, 그 당구 영상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. 근데 그 당구 영상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건데, 요거는 JPG 파일입니다. 그래서 그 JPG 파일을 로우 이미지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됐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지금 메인 카메라에 있는 지금 스크린 레코더의 이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디스플레이 하게 만들고, 여기에 그 새로 추가한 것은 뭐냐면 이 로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로우 이미지에다가 여기 이제 당구대인데 그 당구대 위에다가 공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공이 나가는 방향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로우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빌 이미지라는 것을 로우 이미지에다가 빌 이미지.cs를 로우 이미지에다가 어태치를 해놨습니다. 그럼 이빌 이미지를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스크린 레코더에서 일단은 뭘 고쳐줘야 되냐면 이 오브젝트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UI들이에요, 전부 다. 자, UI에서 지금 My Game Object, My Text라는 UI가 있고, 그 다음에 Game Object, My Panel, My Image Raw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이 여기에 Start에서 My Text는 Debug의 Text, 그 다음에 요거는 Panel.
다음에 요거는 마이로 이미지고, 쇼 패널이라는 거를 아까 토글 돼갖고 한 번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 쇼 토글이라는 그런 불 변수를 지금 넣어놨습니다. 쇼 패널을 또 적어야 되겠네요. 쇼 패널. 자, 그리고 지금 그 당구대에 당구공을 그려넣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요 퍼블릭 빌 이미지 점 마이 빌을 액티베이션 시켰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로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나타나는 것이 토글되도록 하려면 여기 쇼 패널이라는 그 변수에 따라서 그것이 액티베이트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. 자, 한 번은 그러니까 카메라만 나오고 또한 번은 그 위에 다른 영상들이 지금 우리가 해놓은 그런 UI들이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마이빌 로드 이미지를 하면 지금 당구장 당구대 영상에다가 공들을 그려갖고 나타나게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여기 마이빌이라는 그빌 이미지에 대한 를 일단 우리가 보겠습니다. 그 밑에 것들은 아까 우리 캡처할 때랑 똑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빌 이미지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빌 이미지에서 보면은 뉴 이미지 텍스처 요거를 여기에다가 당구 영상을 올려놓게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당구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파일의 table.jpg 여기 보면은 여기 어셋에서 테이블.jpg가 있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긴 파일을 지금 올려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파일, 어셋 밑에 있는 테이블.jpg를 읽어갖고 이 뉴 이미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이미지 위에다가 라인이나 어떤 서클을 그려놓게 됩니다. 자, 라인이나 서클을 그려낼 때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여기서 명령어는 뭐냐면 셋 픽셀입니다. 셋 픽셀.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 위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처칠해 넣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럼 요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면 요 중심을 중심으로 요 색깔을 칠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갖고 지금 당구 알이 노란색, 하얀색, 빨간색 요걸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이트, 옐로우, 레드를 그려넣게 되고 라인은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으로 지금 선을 긋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벡터 3가 두 개가 있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넣는데 요네 함수 모두 다요 라인하고 서클 두 함수 모두 다 가장 중요한 함수는 뭐냐면 그 텍스처에서 셋 픽셀입니다. 그 위치에 요거를 칼라를 집어넣는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셋 픽셀, 셋 픽셀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, 이래서 뒤에 이제 카메라로 찍은 게 나타나고 자, 지금 움직이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하면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스냅을 또 누르게 되면은 다시 요 지금 노란색, 하얀색 공도 나타나고 선이 나타난 그 이미지가 나타나고 다시 또 하면 이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또 선이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빌 이미지에서 요 화면 테이블에다가 당구대 위에다가 공을 그려놓은 것이 되게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포켓몬 고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? 자, 여기까지 했고 굉장히 생략을 많이 했는데 많은 질문을